김정우 선수와 변은재 선수의 경기가 되겠어.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서킷 브레이커로 출발합니다. 자, 전설의 별들이 다시 빛난다. 루팡 KCM 종족 최강자 시즌2 3주차 경기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이고요. 아, 몇 번째 경기냐고요?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철민 형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란데그르케이님. 네, 2주년 특집? 2주년 2경기. 네, 2경기. 네, 2주년은 사실 12월 31일입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2015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을 뭘로 장식할까? 그래서 기획했던 게 종족 최강전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오늘이 41번째입니다. 자, 자리는 모두 대각선 나왔네요. 예. 무난하게 중후반 경기를 볼 수 있는 자리죠. 예. 그리고 탑오브 스폰서가 랑, 스폰서는 루팡, 뭔가 앙. 네. 이 들어오 계신 분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랑님도 루팡님도. 이재성 언제 나와요? 모르겠어요. 김정우 선수가 다 해먹으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변현재 선수가 이제 여기서 포지냐 게이트냐 이렇게 딱 갈리는데, 저 풀어브 안 움직이는 게 저 게이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뭐 9게이트냐 전진 원게이트냐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9게이트를 생각했다 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늘 변현재 선수가 늘 뭔가 그 돌직구 던지려다가 홈런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운도 없다고. 예. 하필 또 대각선인데 지금 9게이트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네, 리프트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벌써 내년 얘기가 나오는군요. 좋은 경기 중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전진 원게이트를 원래 좀 공격형으로 쓰는데 예, 예.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면 좀 수비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예. 캐논을 최대한 늦게 지으면서 대각선인 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예,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고 보통 전진 원게이트를 했을 때 포지를 생략을 하고 예. 코어를 먼저 올리면은 거의 질 수 없을 정도의 테크트리가 완성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저 게이트웨이가 올라가는 순간 김윤중 선수와 장윤철 선수 입에서 아, 난 한마디가 나올 것 같네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예, 충분히 이거는 유연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빌드이기 때문에 이 프로브로 가서 대각임을 확인하면 뭐 질럿 한 기 정도 돌려놓고 뭐 수비적으로 넥서스를 가져가는 플레이도 괜찮아 보입니다. 변현재 선수도 예. 김정우 선수가 진짜 꼼꼼하다는 게 방금 드론이 센터를 경유해서 갔거든요. 예. 변현재 선수에서 센터 게이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김정우죠. 피셜이에요? 그 김윤중 선수가 휴 하고 한숨 쉬었습니까? 그립다 박지성님. 자, 박성균 빼고는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주장권을 행사한 겁니다. 김태형 선수가. 네, 보통 전진 원게이트를 예. 했을 때 예, 예. 대각선이 걸릴 확률이 33% 예. 가로 세로가 걸릴 확률이 66.6%거든요 예. 변현재 선수가 그 걸리기 힘들 확률에 또 걸리네요. 예. 안 돼요 진짜 이상하게. 커피향 같은 님, 철민 형님 목소리 10년 전과 다름없이 좋네요.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려서 10년을 거꾸로 갔나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예. 프로브로 유인을 하고 질럿이 빠지고 있네요. 예. 예. 적을 향 하나 들어갔고요. 예. 그래도 지금 압박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질럿이 일단 가긴 갔는데 예, 예. 예, 이거는 뭐 실패할 거 알아도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서로 멀티태스킹 싸움입니다. 김정우 선수가 그런데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멀티태스킹 하면 김정우거든요. 지금 500 나와요. AP 예. 500. 물론 변현재도 손 겁나 빨라요. 둘 다 지금 뭐 500대 예. 450이에요. 예. 막상막하. 지금 질럿이 예.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도 저글링한테 먹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질럿들은 죽어요. 그쵸. 죽는데 저글링을 얼마나 많이 소모해주느냐. 예. 자, 위치 잡겠죠. 포지셔닝. 예, 좋은 자리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예. 본인이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럿들을 예, 살려두는 게 좋고요. 자, 일단 저글링 하나 처리했고요. 네, 일단 변현재가 이 질럿이 예. 다 죽지도 않았고 예. 그거를 이용해서 예. 지금 테크트리를 지금 올리고 있나요? 지금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코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변현재 선수도 지금 예. 괜찮게 저는 보이는데 보여요? 예. 예, 포토 캐논도 그렇게 빨리 지은 상황도 아니고 예. 자원을 좀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비해서는 네, 이질럿이 살아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저기 추가로 나와 있는 본진에 있는 질럿들도 나와서 합류를 하면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나옵니다. 네, 태동 선수 그렇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김경호 예, 예. 선수는 질럿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 저글링을 추가로 더 뽑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투 질럿 그렇죠. 다시 포지셔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우가 드론을 예. 뽑아야 되는 타이밍을 컨트롤. 지금 뺏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좋아요. 그런데 예. 그리고 원질럿 살아남은 것까지 지금 합치면 센터에 4질럿 아닌가요? 그렇죠. 5질럿 예. 다 넣으면 예. 이 질럿들이 오면은 또 저글링을 조금이라도 찍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압박감을 느끼는 건 김정우입니다. 자, 계속 뺐어요. 자, 김정우 선수는 테크트리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예. 일단 자해 처리 플레이를 그렇죠. 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질럿이 빠져주어서 살아나가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일단 달리네요. 찔립니까? 4질럿으로? 이 질럿들도 미네랄 필드 뒤로 가서 오래 살아남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가기 위해서 비비고 있는데요. 자해 처리를 확인을 못하고 죽었나요? 이게 원래 빠지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변현재. 자, 계속해서 원질럿 찌르고 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원질럿. 초반 질럿 압박까지는 좋았어요. 예. 근데 그 4질럿이 오버로드에 걸렸기 때문에 예, 예. 근데 돌아가는 판단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좀 남긴 남습니다. 자, 컨트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 네, 일단은 곧 커서어가 나오기 때문에 예. 상대 빌드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변현 선수가 답답한 것은 상대의 정확한 빌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히드라가 올지 아니면은 레어테크인지 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질러 세워놓고 프로브 세워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 포토캐논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네. 있고요. 예. 오해 처리를 질럿이 보고 죽었기 때문에 히드라라는 거는 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감으로 알고는 있을 텐데 네네. 자, 이거 자, 프로브 한 마리라서 김정우 선수라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질럿 하나 더 나왔고 이제 윈도우 오브 메모리 윈도우 오브 메모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버로드 잡아주고 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네, 김정우 선수는 예. 여기서 이제 챔버에서 방어 예. 업그레이드를 이제 찍어주면서 공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맞춰주고 이제 히드라를 생산해내면서 예. 커세어에 대한 이제 방어 그리고 레어 드론을 꽈닥 채우는 플레이를 할 건데 변현재 선수도 여기에 맞춰서 테크트리를 좀 빨리 올리고 예. 커세어를 이제 안 모아도 사실상 되긴 되거든요. 예. 레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커세어를 모을 자원을 게이트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아, 그리고 방금 전에 김정우 선수가 1세트를 이기면서 저그 라인이 100승 고지에 올라갔네요. 저그가 지금까지 족체전 100승 99패 99승 아 100승 네. 99패 네네. 지금 100승 고지에 올라갔어요. 저그가 지금까지 토탈 성적. 변현재도 노련하네요. 커세어로 싹 보고 예. 레오가 느리구나. 그럼 내 커세어를 모으기보다는 게이트웨이에 투자를 하자. 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커세어 모아봤자 김정우 예. 선수는 수비적으로 하면서 히드라 뽑을 게 뻔하거든요. 잘 싸웠는데요? 잘 싸웠어요. 근데 확실히 변현재 선수가 이전까지의 종족체 강전에서 나왔던 모습보다는 유연해요. 네, 유연하고 예. 플레이 자체가 좀 긴장감을 덜어낸 예. 그런 플레이 같이 보이거든요. 예. 상대가 김정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플레이만 할 수 있다면 예. 변현재도 충분한 그 실력을 입증한 선수라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 결계가 풀리기만 하면 돼요. 봉인이 풀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김정우 선수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공바로 지금 커세어를 예. 생략을 하면서 게이트웨이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유닛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 거기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김정우도 예. 자, 다시 한번 공바람 질럿으로 찌르기 시작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예. 컨트롤 자, 일단 빠지고 있는 변현재 선수. 자, 지금 뭐 다크 한 개만 있어도 예. 레어가 느린 김정우기 때문에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 다크 한 마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히드라들이 묶여있어야 되고요. 예.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저 다크는 무리해서 안 쓰고 사람만 있어도 김정우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유닛이죠. 그리고 이 다크 템플러가 해주는 예, 예. 역할은 이러면서 프로토스의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게 예? 안정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멀티를 가는 판단을 하더라도 다크 템플러나 이제 하이 템플러의 만화가 쌓이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프로토스가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 보면 저는 이게 보여요. 변현재 선수가 그동안 나왔을 때 10분 정도까지 돼도 이미 다 경기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근데 다크 템플러를 피해서 지금 히드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크 템플러가 있으면 저렇게 예. 히드라들이 막 안 움직이는데 그냥 가보는 거예요. 아, 내가 다크 템플러 맞으면 빼면 되지 뭐. 그래서 예.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 가본 거고 오버로드가 아직까지 속도업이 되려면 좀 걸리기 때문에 예예. 오버로드가 속도업이 되어 있을 때 하이 템플러들이 예. 마나를 다 충전을 해놨을 테고 그렇죠. 드라군 사업도 돌아가고 있을 테고. 아, 이건 조금 아쉽네요. 예, 약간 아쉽습니다. 예, 슬슬 살아 있었으면은 예. 히드라들이 약간 더 뭉쳐 있었을 좀 수비적으로 쓰였을 텐데. 자, 이거 하이 템플러 묶여요. 하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묶여요. 자, 스톰. 이게 스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곧 오버로드 소급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 템플러 한 개가 죽은 거 큰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히드라들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묶여 있는 게 와.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빈틈을 찌르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와, 김정우 선수는 정말 이 타이밍을 잘 잡네요. 기가 막힌, 예. 정말 신라 같은 타이밍인데 그걸 잡고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현재 선수가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림에 있어서 예. 이 커세어를 몰래 모으면서 다크 템플러를 한 번 더 활용할 생각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예. 또 하필이면은 그 하이 템플러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들어오면서 두 개가 잘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변현재 머리에는 히드라 한 부대가 길목에 쑥 올라와서 하이 템플러를 잡는 그림이 없었어요. 네. 이거 밀렸어요. 문이 열리네요. 네. 경기 10분 44초. 근데 보통 다크 템플러 있고 예. 다크 템플러 한 개가 살아있으면 히드라들이 예. 아마 두세 개, 뭐 세네 개, 뭐 대여섯 개가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왜? 예. 다크 템플러가 갑자기 쑥 들어가서 들어 다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프로브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루팡님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루팡. 지지! 진짜 안 풀리네요, 변현재. 변현재 선수.